영상 봐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구독 눌러주시는 거예요. 구독! 구독 누르고 시작합니다. 일단은 첫 번째 요거입니다. 요거 자 요거예요. 요거 여러분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요건데 조금 확대해서 볼까? 자 요 꽃 모양을 보시고 요게 이제 지금 말로는 내일이 될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 조금 연기가 될 수 있으나 지금 이제 드레이크하고 캡틴 키드 넣어놓고 다음 두 캐릭터를 출시를 시키는 거예요. 자 요거는 지금 CP0에 로브루츠라는 썰이 많고 지금 보면은 요 흰색이 많고 요게 꼬리 같죠? 그쵸? 요게 꼬리 같고 요거는 머리 같죠? 변신했을 때 머리 같고 그리고 요거는 그 하얀색 정장을 입었을 때 복장을 입었을 때 가슴에 달고 있는 꽃 같아요. 자 그러면 요거는 그럼 CP0의 로브루츠다 라는 생각을 일단 가져보고요. 다같이 다음 거 한번 보시죠. 요거는 그럼 뭘까요? 요거 자 요거 보면 요게 보면 요렇게 여기 보시면 전기나 번개 같은 모양이 있어요. 그리고 보면 여기에 있는 금색도 단서가 되고요. 그래서 요런 것들을 유추해 볼 때 요 캐릭터는 갓 NL이다. 근데 갓 NL이 그 이제 전투 후반부에 각성한 모습, 되게 퉁퉁한 불상 같은 모습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신빙성 있는 이야기인 것 같고 여기 있는 번개를 보면은 쉽게 사실은 생각을 할 수가 있지. 그러면 우리 지금 상디가 아니구나. 우리 명왕이가 준 자료를 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요거 우리가 CP0 로브루치라고 했던 것은 요렇게 유출을 하고 있어요. 다들 진짜 소름 돋지 않아요? 어떻게 이거를 요렇게까지 알아낼 수 있는지. 진짜 이거 누구 작품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것 봐. 벌써 이미 결론이 네 나와 있는 거죠. 네 CP0의 로브루츠입니다. 여러분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찾아냅니다. 이거를 정확히 사실은 이렇게 자리가 매칭되지 않으나 요거를 최대한 갖다 붙인 거야. 이거 보면 그림판이든 포토샵이든 뭐든 한 것 같기는 한데 네 우리 명왕이가 알려준 떡밥 추리 분석 자료입니다. 로브루츠가 보이죠? 그러면 아까 그 파란 색깔 두 번째 캐릭터는 어떤 캐릭터인지 함께 유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두 번째 자료를 또 요렇게 추리를 합니다. 보세요. 각성한 NL이에요. 네, 여러분. 요렇게 추리를 하는데 참 대단하지 않아? 네. 어떻게 이렇게 추리를 할까? 네. 200밀리언 볼트 아마루. 네. 각성한 NL. 장난 아니죠? 여러분. 요렇게 해서 두 가지 캐릭터를 유추해 볼 수 있겠고 저는 개인적으로 요 NL을 더 가지고 싶네요. 요거 개인적으로 초패키였으면 좋겠다. 아 너무 신샹이랑 검수에만 쏠려 있으니까 아주 답답해 죽겠네요. 예. 네. 자 여러분 저희가 유추한 자료는 요렇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내일 아니면 요번 주 늦으면 다음 주 출시대 신규 캐릭터는 우리가 보는 각성한 갓 NL과 그리고 CP0의 로브루츠가 되겠습니다. 2년 후부터 CP0가 흰색 정장을 계속 입고 계신 거 알고 계시죠? 네. 여러분들은 어떤 캐릭터에 올인각을 세우고 계신지 굉장히 궁금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NL에 투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있는 다이아는 130개에 여러분들과 함께 유튜브학 세워서 근무 중에 뽑기를 바로 돌려서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작중 NL을 그리는 센고쿠 V
부처라고 보면 된대. 그러니까 크기도 굉장히 있는 거구나. 한 카이도만 할까? 모르겠네. 자, 잘 보셨죠 여러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요 영상이겠지?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그럼 하나씩 볼게요. 누가 우승 없어? 그냥 다 그냥 비겼다고 해. 자, 한번 볼게요. 로브루치가 어떤 모습으로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아예 변신을 해서 나오는 건가 로브루치가? 아, 목이 아프니까 천천히 나긋나긋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30초짜리 영상이에요. 자, CP0 로브루치 등장합니다. 신캐요. 아예 변신을 해서 움직이네. 뭐요? 빠르긴 빠른 것 같은데, 유광권을 조금 멀리서 쓰는 것 같고, 요런 식으로. 뭐야, 세 방을 날리네? 다시 한 번만 보자. 자, 3연타 때려주고. 자, 킥을 한 방 멀리 날려주고. 불을 한 방 쏴주고. 왜 이렇게 스킬이 많은 것 같지, 근데? 주광권을 원격에서 한번 쏴줘. 요런 식으로. 근데 어떻게 세 방을 쏘는 거지, 지금? 아니, 유광권을 한번 쐈다가 어떻게 이렇게 세 번을 쏘는 거야?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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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쐈잖아. 스킬이 세 개인가? 왜 이렇게 스킬이 많은 거야, 왜? 자, 그러면 한번 이젠 가드네를 한번 볼까요? 야, 이거 뭐 루치 뽑아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자, 가데넬, 배나온 가데넬입니다. 얼굴에 화가 잔뜩 났어요. 생고쿠 느낌이 든다. 요, 미쳤다리. 요, 스킬 범위 개쩐데. 다시 한번 볼게요. 이거 21초짜리 영상이고. 평타 공격은 느려. 우루지 같아. 근데 여기서 찍고, 봐봐, 여기서. 이야, 이 스킬의 범위를 보라고. 자, 여기서 스킬 범위 봐. 가데넬이 가데넬 하네. 갓갓하네. 하나. 근데 이 첫 번째 스킬 1스킬의 범위가 굉장히 넓고 좋은 것 같은데. 여기서 이거 이게 대박이야. 이게 대박이야. 요거는 KO가 안 뜨는 거 보니까 애매하고. 다시 로브루치 한 번 더 볼까? 로브루치 한 번 더 볼게요. 자, 로브루치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공격 속도가 일단 빠르고요. 이게 스킬이라는 거야. 이게 스킬인 거야? 깃발을 뽑고요. 한 방, 두 방, 세 방. 이게 뭔지 모르겠어. 루치가 더 나을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루치 저거 세 방 때리는 거, 유광권으로 세 방 때리는 게 좀 괜찮은 것 같기는 해. 영왕아, 너 루치 그만해라. 네 루치한테 오늘 완전 툭 감았다. 오케이, 여러분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보셨죠? 네, 오늘 그냥 우리 또 혁명은 동맹이, 네, 그냥 평화로운 동맹이니까, 아까 했던 거는 그냥 다 기분 좋게 했는데 다 1승 1패로 평화롭게 무승부를 맞췄다. 네, 이렇게 생각할게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우리 또 평화롭게 가는 게 제일 좋잖아. 그렇게 생각해주시고, 여러분 슬램덩크 모바일 오늘부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어. 슬램덩크 모바일 영상 시작했으니까 요것도 좀 봐주시고.